네, EBS 중학 주제별 독해 5과 스토리 1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US courts, most criminal cases are decided by jury. 자, 미국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은 이 jury란 말은 배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이 배심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 jury is a group of 12 people who listen to a testimony to give a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자, 배심원들은 12명의 사람의 한 그룹이다. 집단이다. 1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근데 관계대명사 who가 설명하고 있죠. 자, who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a group of 12 people.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 증언을 듣는다. Listen to testimony. To give a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그것이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 증언을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제 그 그룹인데 배심원단은 12명의 그룹으로 12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그들은 자,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 증언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쉼표가 있게 되면은 앞에 먼저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Jury duty is normally for all people,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a person may not be allowed to do jury service. 자, 배심원의 임무는 대개, normally란 말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이죠. 자, 뒤에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말이고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why는 관계부사고 a person may not be allowed to do jury service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 jury service란 말은 배심원 일이죠. service라는 것은 우리가 나간다 그러죠. 군대 가는 것을 하나의 military serv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민의 의무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의 국민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의 일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진 않다라는 말이죠. 자, 한 사람이 배심원의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어떤 강제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빈칸 안에 들어갈 말들을 보면은 자, 신뢰할 만하다. 자,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unexpected란 말은 기대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compulsory 이게 강제적인 의무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uncomfortable 이 말은 편하지 않은 불편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군대 복무와 같이 배심원의 일도 배심원단에 이제 선정돼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국민의 의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mpulsory 의무적인 이런 말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하죠. 그래서 주리의 의무는, 그러니까 배심원의 의무는 대개 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강제적인 것이다. 비록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배심원의 일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 있어 강제적이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배심원 일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 또는 배심원의 배심원단이
로서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rst of all, the juror must be fluent in English. 자, 무엇보다도 우선 그 배심원은 영어에 유창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지 이제 알아듣죠.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poor understanding of the trial could seriously affect their ability to decide the accused fate. Poor understanding 이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서툰 이해, 그러니까 공판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서투른 이해는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공판에 대한 서투른 이해는 심각하게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피고의 운명을 결정할 그들의 능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쿠드란 말은 할 수 있었다 이런 뜻보다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구정사의 역할은 앞에 있는 their ability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그들의 능력이고요. affect란 말은 뭐뭐에 영향을 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The most common reason for excluding someone from service is their job. 자, 여기서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긴 이유. 자, 볼까요? 자, 가장 흔한 이유. 뭐뭐에 대한 가장 흔한 이유죠. 자, 어떤 그런 복무로부터 사람을 제외시키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들의 직업이다. 자, 여기서 복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 자, 배심원으로서 일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excluding A from B 그러면은 A를 B로부터 제외시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그런 배심원의 일로부터 제외시키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들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배심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the reason for ING 그러면은 뭐뭐 하는 이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여기 ING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복무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직업이다. 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is, 이것이 their job이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eople who are necessary for safe community such as doctors and firefighters do not have to serve.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대명사 who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연결을 해주죠. 자, 관계대명사 문장은 바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람들인데 자, 안전한 공동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예를 들면은 의사라든가 소방관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자, 복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not have to 그러면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nor do single parents of young children. 그 다음에 또 제외되는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이죠. 이게 문장에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도치된 구문이죠. 자, 어린 아이들의 한부모들도 또한 그러하다 이런 말이죠. 또한 뭐냐면은 no란 말은 뭐뭐 또한 아니다란 말이죠. 자, 요거를 받는 말입니다. 부정문을 받기 때문에 no라고 해죠. 그러니까 no는 몸도 또한 아니다. 자, 어린 아이를 가진 한부모도 또한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single parents란 말은 자, 엄마나 혹은 아빠만 있는 경우를 말하죠. 한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자, people may also be excluded for their belief if they go against the swearing oath and make decisions based on the law. 자, 사람들은 또한 자,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 배제될 수도 있다. 신념으로부터 배제될 수도 있다. 자, 그들이 자, 그것들이 자, 그 요게 네가 가리킨 것은 그들의 신념이죠.
자, 그 신념이 go against the swearing oath. 자, 맹세를 맹세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하다는 말이죠. 자, 맹세한 것에 대립된다면 이란 말이죠. go against 그러면은 뭐뭐와 반대되다, 대립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맹세한 것과 대립된다면, 또 자, 결정하는 것과 대립된다면, 그러니까 법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법의 기초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에 배치된다면, 즉 대립된다면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신념 때문에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for라는 것은 이제 뭐뭐 때문에라고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신념 때문에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신념이 자 맹세 그 이제 선서를 하죠. 그러니까 선서하는 것에 반대되거나 혹은 법의 기초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립이 된다면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한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아까 했었고요. 여기에 they 가리키는 것은 아까 했었죠. they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복수 형태의 their belief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1을 끝냈습니다.